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토요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머리카락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서 밖에서 한 말과 이선균 씨가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감론을 박이 있습니다. 예,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용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입건자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변호사께 조성규 변호사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성규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듯한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경찰 발표에다가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의 핵심은요. 지금 현재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이성균 배우가 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내가 자백을 했다 안 했다를 명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약 수사가 기본적으로 초범에게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실형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나와서 수사에 협조를 잘 하면 예. 본인은 뭐 아무리 처벌을 많이 받아도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대신 워낙 이제 공인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렇게 포토라인에 섰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정서적 파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갔었는데요. 예. 그 회의에서도 저는 지금 통계치 중에 매우 충격적인 통계치도 봤습니다. 어떤 뭐냐면 저희 10대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마약 수사해가지고요. 지금 단속된 비율이요. 예. 20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마약이 큰 문제다 이 말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